야, 전부 맛있는 거야. 게 중에서도 이 특제 쌈장이 내놓을 만한 비기라고 하더군요. 땅콩 들어갔나? 집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 이렇게요. 그렇죠. 밥에다 요것만 비벼 먹어도 되겠네. 이거 자꾸 손이 가네요. 조합이 되게 좋아요. 향긋하고 좀 기존 쌈장은 좀 짜기만 한데 이거는 그대로 세 번 그냥 연달아 떠먹을 정도는 그런 풍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풍미가 좋을까요? 들기름에 마늘을 볶아 먼저 향을 낸 뒤 채소를 볶고 세 종류의 장을 섞는다죠. 서로 가벼워지게 이걸 좀 넣어요. 주연 쌈장 삼총사에 조연은 견과류 삼총사, 그리고 짠기를 잡는 보리밥까지 감초로 뒤섞여 나흘 냉장 숙성하면은 절찬 상영 중이라는 특급 쌈장 완성. 맛의 블록버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야, 여기 전부 맛있는 거야. 괜찮아? 아, 너무 맛있어. 돼지고기도 입에 착 감기는 게 질이 좋다 싶었는데 제주산만 고집한답니다. 이 요리 잘한다. 어, 근데 고기도 되게 맛있네요. 맛있는데요? 근데 청국장에 제육볶음은 정말 진긴데. 제가 촬영장에서 밥 차먹으면 제육볶음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간이 안 세고 딱 맞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느 부위인지 드셔보시면 아세요? 부위? 앞다리살, 뭐 뒷다리살, 뭐 앞이 더 맛있는 거죠? 앞다리, 뒷다리 하면. 아, 수줍은 많이 타고 지금 물어보지 못하겠어. 응?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아, 이거 사모님, 이거 앞다리예요, 뒷다리예요? 앞다리살이에요. 앞다리살이에요. 왜 뒷다리 안 쓰고? 뒷다리는 퍽퍽해서 맛 없어요. 기름기가 없잖아. 아, 그래서 예, 앞다리에다 그 쉬운 말로 전지라고도 그래요, 그냥 앞다리 전지살.